아니 그 뷰가 너무 좋네 진짜. 야 뷰와 이 더불어서 니키 또 이 의상 자체가 너무 화려하다 야. 아, 아니 그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겁먹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햇빛이 네. 그 많이 비치니까 그 햇빛을 좀 차단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야, 나쁘지 송가스... 않아요? 괜찮아요? 아 정말 진짜 완전 와 너무 부럽다 야. 그 선글라스 한번 써봐도 돼? 아 선글라스 한번 써보세요. 보이네. 그리고 옷도 제가 이거 한벌로 샀는데 네. 어 바지만 좀 많이 입고 위에 거 안 입어서 좀 색깔이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좀 부호 형이나 형 보고 좀 어울리는 사람한테 그냥 줄까 생각. 어떤 거 바지? 바지랑 이거 한벌로. 오 좋다 이거 야 이거 탐난다 이거 한번 입어보자. 아, 안 맞을 것 같아. 야 이거 비싼 색깔이. 거예요 저거 저거 팔에 저거 팔뚝에 저 뭐 이상한 거 있잖아 저거. 아 이거 이거 이거. 그 딱지 붙어놓은 거. 그 대신 이거는 어. 빼고 이것만 드릴게요. 뭐라고? 딱지는 빼고. 딱지 빼고? 야, 딱지가 포인트인데, 그거, 야, 나도 그 메이크 하는 건데. 이것만 떼서 여기 붙이면은. 그렇지, 이 느낌 난, 그렇지. 어. 야, 딱지만 떼줘, 딱지만. 어, 딱지만. 야, 선글라스, 야, 간지난다, 진짜. 멋있다, 야. 한번 써보세요, 한번. 포함 써봐. 비린내 나는. 어. 두둑가를. 아, 진짜. 형, 비린내 나, 이래. 뭐 먹었어요? 어? 고등어 먹었지? 아 멸치. 야 선글라스, 야 하나에 사람이 달라지네. 아, 진짜로. 어. 약간 메가도 장군 느낌도 나고. 아 메가도. 어. 잘 됐네 이거 내가 쓰고 다니면 안 돼? 메가지. 어. 아 그럼 광채가 한번 써볼래요? 어 광채. 저쪽으로 찍어야 되지 않아? 아니 잠깐만. 약간은 어 아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어. 느낌 나지 않나 살짝 딱 해서? 아니 진짜 이거는 형 이쪽으로 봐봐요. 예. 아 이거 어떤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는 느낌이 이거 벗어볼까? 예. 어, 그냥 뭐 안 어울려 그냥 뭘 해도 안 어울려. 아 니보다 내가 어울리지 마. 아까 전에 못 봤어요 저 딱 쓰니까 다른 연예인 같은 거. 아니 약간 그 메뚜기나 방아깨비 그 눈 확대하면 보이는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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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확대하면 아니, 뭐, 이렇게 뭐가 이상해요 안 어울려. 알겠어. 야, 아니 근데 그 디올 거예요 디올 거. 디올. 디올? 예. 디올이 그거 아니야? 여자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예. 타올 이름이. 몰라. 뭐 이상한 거 뭐. 아, 둘이 모자 한번 바꿔만 한번 써 보세요. 모자? 예. 나 모자 지금 뭐 나. 아, 예. 뭐 나. 아, 예. 야, 눈 덤빈다 이거. 약간 지금 웃기려고. 아, 좀 그랬어. 예. 자연스럽게 갔었어. 아, 네. 어우. 후배로 머리 크시네요? 나 머리 커. 머리 생각보다 커. 잘 어울리네. 어 이제 좀 선글라스랑 어울린다. 아니 그 약간 저기 뭐 저기 뭐 아니 그 약간 케냐의 팝스타 느낌도 좀 나면서 임팔라 아니 케냐 이형 갑자기 R&B 되게 잘할 것 같아. R&B 갑자기 R&B를 잘할 것 같아. 너 뭐 잘해? 난 가지고 힙합퍼가 됐잖아요. 아 그래? 어 그렇구나. 아니 이집트에서 인기 가수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이집트. 네. 오 좋다. 야. 그리고, 선글라스 내가 알고 있는 포인트가 이걸로 알고 있거든. 이렇게. 그럼 눈 네 개짜리. 약간 뭐 곤충 중에 눈 네 개짜리 있지 않나? 어. 뭐 있을 거야 아마. 자 이거 줘 이거 모자. 가자. 또 아까 전에 여기 진짜 산무기가 앉은 거 알지? 원래 있더라고. 에이. 아 진짜로? 아, 원래 있긴 있었어 근데 느낌. 오케이. 어, 산무기. 아 그래서 뺨친 거예요? 그러면. 야 둘이 무슨 고려장 느낌 난다. 고려장. 아. 고려장. 여기도 한번 상황극 한번 들어가요. 아니 그 은비까비 옛날에 저게. 예. 고려장 야 한번 해볼까? 아,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아유 애기야. 여기 참 좋구나. 지게 버리지 마세요. 그 나중에 다 쓸 거니까. 야. 아니. 복돌아, 그 지게는 이제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늙으시면 그때 쓸 귀중한 지게란 말이에요. 아, 좋다. 사귀어야지. 예, 소독. 예, 저도. 예. 아. 아, 근데. 많이 뿌리시네, 보호 형한테는. 아유, 이게 축축해. 내가 물에 들어간 줄. 주시자. 아, 씻게, 형 씻게요? 주시자. 아, 씻게, 형 씻게요? 아니, 이거 씻게. 내가 씻어.
또 저희가 또 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아, 이거 유기광수가 이거 산 겁니다. 에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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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먹어야지. 그래서 일부러 많이 골랐잖아. 아, 알겠습니다. 아, 잘 먹을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홍호회까지 마트에서 홍호회까지 사왔습니다. 좋아, 집이 보니까 여기. 아니 부호 형 또 자기 씻는 건 싫어하는데. 야, 아니 이거 아니 근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가 부호 형이 저 손으로 씻으면? 아니 괜찮아. 아까 전에 소독했잖아. 근데 이거 물 많이 쓰면 안 되잖아. 아니 이제 카라반에 이게 딱 한정된 물이 있나? 이거 써도 될 거야 마구잡이로. 물 다 쓰면은 우리 못 씻는데. 괜찮아, 난 안 씻잖아. 더 좋네. 다 쳐야겠네. 어차피 안 씻을 거에. 됐어. 나 야채랑 과일이 너무 좋아. 아니 고기 사 왔는데 왜 파인애플을 그렇게? 저는 야채랑 과일 이런 거 좋아해요. 고기는 적당히. 여러분들 육식보다는 채식. 야 역시 광수가 쌌는데. 예. 홍어 샀네 홍어. 야 아니 뭐 홍어 좋아하니까. 아 한국 사람은 역시 홍어 이런 걸 먹어 몸에 정말 좋거든 이게. 국산. 너무 좋아. 저 들어보세요. 고기 돼지고기 한번 들어주세요. 돼지고기요? 예. 예. 돼지고기도 퀄리티 있게. 예. 이거 멋있게 골랐지. 국산으로. 국산으로. 수입사 싸더라고. 예. 홍어에 한번 들어주세요. 홍어요? 홍어 예. 싸지 뭐 볼 게 뭐 있나. 이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산인데요? 아르헨티나 산인데? 아르헨티나 충분히 마라도나. 아니 뭐 아까 전에는 뭐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고 이러더만. 아 이게 왜 이걸 왜 이렇게 팔았지? 홍어 아니, 다 국산 아니야? 흑산도 홍어. 아니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홍어에 이렇게 삭혀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희한하네. 왜 아르헨티나 산 홍어가 있어? 야. 진짜 의문이네 진짜로. 아르헨티나에서 삭혀서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산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삭혔을까요? 네 생각 어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삭힌 거 아니야? 항아리에다가 네. 아르헨티나에서 항아리에다가 삭혔. 이런 아래에 항아리가 있겠지. 항아리. 이보시 바지는 뭘로 삭혔어요? 이거는 전립선으로 삭혔지 뭐. 그냥 자연산이야. 무슨 이길 수가 없어. 네. 환타 샀죠, 환타. 샀지, 당연히. 환타 한번 봐봐요, 환타. 이거 샀어.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잠깐, 정말 충분해. 미린다? 뭐? 아니, 환타를 사오라니까 왜. 아니, 뭘 자꾸 밀어요, 미루기는. 짝퉁 아니야, 짝퉁? 아이, 그러니까. 아. 아니, 다 이래보면 환타로 알지. 뭐 이런 걸 팔아. 아니 근데 또 파인애플을 샀는데 왜 또 파인애플만 쓰는 거야? 아 진짜. 아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건 환타가 뭐 이래 미란다도 미린다도 있네. 어? 아. 일단 먹어보자고 야. 또. 아니 멍게는 또 왜 샀어요 멍게? 어? 멍게는 또 왜 샀어요? 나 멍게 좋아해 진짜. 어릴 때 그래. 부산에서 네. 멍게 진짜 많이 먹었거든 길바닥에서. 부산에서는 그 트럭에다가 네. 이렇게 멍게 이렇게 어릴 80년대 때 많이 먹었거든. 네, 그래서 멍게 샀죠. 멍게 이거 괜찮아. 좀 가격도 저렴하고. 얼마인데 얼마? 2,980원. 오. 양 한 가서 볼까? 보면 이따 나오겠지. 좀 푸짐해 보여.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느낌. 야. 국산 이거 국산이네 국산. 복숭아를 넣는 것 같아. 황도 아니야 황도. 옆에서 외래종처럼 계속 개입하네요. 아까 전에는 뭐 이번 편은 그 차에서 분량 많이 나와서 이광채 씨한테 밀어준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 난 이 형만 나오면 짜증이 나. 듣기가 많이 불편하고. 듣기 왜 이래 이거 듣고 싫다. 자, 1번. 야, 우리 또 미키 또. 삼촌 알았어. 어디서 봤어? 코미디님에서. 이름? 이태율이요. 이태율? 네. 이태율. 그 다음에 친구는? 삼촌 어디서 봤어? 네? 어디서 봤어? 지금 봤어?
기억이 잘 안 나? 어, 알았어. 그. 성함이? 예. 아, 아들 걸로. 아, 아들, 아들 걸로. 걸로. 아, 아들! 난, 그,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셨어요. 아~ 아들이 있으셨구나. 아, 아~ 야, 멘트 좋다. 예, 나는 그, 아가씨인 줄 알았, 20대인 줄 알았는데. 반말할 그러게. 뻔했어요, 진짜로. 어, 진짜 반말할 뻔했는데. 어. 조환이야, 제 조환. 아, 어, 이거 갖다 주셨고, 우리 사장님이시고. 아우, 좋아. 가족 같은 분위기. 수석. 아~ 정말 예술이다. 아, 이게 인생이지, 뭐. 어? 알탕. 이 무슨 알이 알이죠? 이거요? 예. 알은 알은 제 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불알 이런 거 하면은 비호감으로 보일까 봐. 제 알은 아니에요. 아, 나도 이제 무슨 알을 할까? 예. 어, 불알 친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어,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 유튜브라도 항상 이제 또 신경 쓰시네요. 네, 저 애드립은 유일하게 그나마 제 장기니까. 공개 어, 했잖아요. 네. 하나 없어졌어. 한 개 내가. 미안. 없죠. 아니, 한 개 있더라도 이게 지금. 네. 어, 네, 네 점, 네 점에. 2,980원. 어, 알겠습니다. 멍게. 멍게 이거 초당에다 바로 먹는 건 이렇게 해서. 봐봐. 우와. 자, 이보 씨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 찍어서. 아, 잠이 식었어.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뭐야? 어, 그거 아니야. 야. 또 아르헨티나산. 나는 많이 안 넣어. 라면 김치. 와가지고. 어, 뭐? 아니 근데 뭐 딱 정해진 것처럼 손에 따봉은 이거 왜 하세요 자꾸 전부 다? 그 2000년 초반에 항상 하던 그런 리액션인데 VJ 특공대에서 따봉 옛날 CF 광고에 나왔던 거 알아? 델모토 따봉이, 어 그렇지 안해 델모토 따봉 안해 그 옛날 건데 완전 옛날 건데 손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따봉 아, 맛있다. 야, 판다, 야. 받으시오. 또 최고의 콤비죠. 어, 아. 나도 받아야지. 아유, 평소. 약간 웃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아, 그냥. 애드립으로? 아, 술 못 먹으니까. 어. 술 못 먹어요. 한 방울도 못 먹잖아. 어. 싸게 사. 야, 지금 이게 내 광채형하고 광수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재회한 거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만날 일이 없었지. 네. 그렇지, 잘 없지. 행사 때 외에는 만날 일이 없지. 정확히 10년 전에. 어. 광채형이랑 나랑 부산에 한 번. 저기 행사를 갔어. 10년 전에. 아, 10년 전에. 좀 힘들 때. 어. 광신 형이 그때 어 그때 나한테 뭐 자기가 행사가 하나 있는데. 어. 5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50만 원. 어, 어. 행사 비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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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었거든. 에. 광신 형이 그게 선입금이다. 에. 그리고 부산이래. 어. 어. 그 차비랑 이런 거 다 해준다는 거야. 에. 근데 갑자기 거기서 비둘기 두 마리를. 고라 그랬는데. 그렇지. 맞아. 아, 50만 원인데 어, 어, 비둘기 두 마리. 아, 진짜 비둘기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가 그 당시에가 15만 원 정도 했지.
두 마리면 30만 원이 갑자기. 너는 이 뭐하냐? 아, 20 벌라고 하는 거. 너는 이 뭐하냐? 근데 거기서 또 막 술도 사주고, 뭐,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그, 아니, 일반 사람이 하루 20만 원 버는 거 뭐 큰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렇지, 그렇지. 그, 저게 보이더라. 캠핑처럼 갔다 오지. 맞아, 맞아. 지금 이런 분위기로. 어, 부산에. 갔어. 비둘기를, 근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형이 못 구해갖고 온 거야.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갑자기 내가, 부산역에서 딱 내렸는데, 그 공원 앞에, 갑자기, 광수 형이, 야, 비둘기 잡자. 아, 야생 비둘기를. 야생 비둘기를. 야, 길들여지지 않은. 야, 몽골에서도 말, 야생말 길들이기 그 빡센데. 뭐, 푸른 색깔도 아니고, 뭐, 이상 색깔이야. 약간, 맞아. 약간, 맞아. 전배기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나보고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 걱정보다 더 힘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어떤 비둘기 한 마리가 우리를 진짜 딱 기다리고 있었어. 나 잡아서. 나를 가끔은 그런 게 있어. 가끔은 그런 애들이 있어. 사람하고 도망가는 비둘기. 안 아픈 비둘기 있어. 그래서 검정 비닐봉지로 숨을 쉴 수 있게 머리만 딱 돌리고 하고 행사장을 가서 또 다시 버스 타고 갔는데 손님금 받았지? 받았지, 받았지. 네.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옆에서 이제 서브하고 네. 또 마술 잘하잖아. 네. 내가 잘해. 네. 보호 형이 이렇게 사담은 잘 털지만 무대에서 이제 마이크 잡고 MC 보라 그러면 일반 이제 오, 예, 그게 좀 안 되고 광채 형은 그래도 이제 무대에서 MC 보고 이게 다 가능하죠. 그 돈 준 사람이 그 동네 건달이었는데 한쪽 눈이 가짜 눈이야. 내가 딱 라디오에서는 좀 약간 섞었었는데. 여기 또 긴장을 했어. 우리가 조금 이제 늦었고.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프로라고 해도 저기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 부담되지. 부담되지. 오디션 보는 것처럼. 들들들들들 사시나무 처럼 떨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나도 좀 떨렸어. 나도 막 이 형 소개시켜줬는데 막 떨리더라고. 근데 형이 딱 나오는데 또 이제 비둘기를 두 마리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또 한 마리만 갖고 와서 또 잘 또 긴장했어. 야생 비둘기 한 마리. 프로그램에 이제 한 마리는 진짜 하얀색 비둘기를 넣고. 얘 안 날아가지, 훈련 받았어. 야생 비둘기 얘는 그냥 자기가 여기 자기 둥지인 줄 알고 딱 앉아 있는 거야. 신기하지? 네. 형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피는데 처음에 비둘기 꺼내기 전에 이제 뭘 딱 피면은 갑자기 이제 여기서 비둘기가 나와. 얘가 여기 딱 앉고 프로그램이. 얘는 여기 그냥 있고 얘는 그냥 일단은 비둘기 날리면 돌아오는 비둘기. 그러니까 이제 뭐 사냥개도 무는 게 있고 쫓아가는 게 있고 야구도 그 타자 있고 투수 있듯이 이것도 이제 날려서 돌아오는 비둘기 있고 모양으로 앉아 있는 비둘기 있고. 얘는 이제 약간 병걸린 애처럼 가만히 쓸 게 없으니까 약간 자리만 차지하라. 이제 형이 이제 광채 또 프로그램이 있어. 형이 10,000원짜리 받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형이 주선 해가지고 뒷산도 다 보잖아. 이게 한 장이 2장 나오게 하고 두 장이 3장 나오게 하고 이제 근데 이 형이 이제 그, 또 긴장하니까 돈도 좀 10만 원짜리 주니까 10,000원짜리 줘야 되는데 10만 원짜리는 이렇게 바꿀 게 없잖아. 아, 일반 사람이면 이제 10,000원짜리를 주는데 그렇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10만 원짜리를 그냥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10만 원짜리 딱 준 거야. 이 형이 이제 20만 원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만드는데 이제 이 형이 머리가 좀 또 똑똑한지 갑자기 아까 받은 손익금을 봉지를 뜯어가지고 뒤에서 그걸로 이제 그래갖고 2장 나오게 하고 3장 나오게 딱 하는 순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비둘기가 이걸 물고 날아갔어. 우리 아까 전에 50만 원 받았잖아. 물고 날아간 거야. 어떻게 당황하니까 뭐 지팡이 또 길게 하고 막 혓바닥에서 하드나가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행사 잘 끝났어. 그러면 이제 아 맞아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기획된 것처럼 비둘기가 물고 날아간 것도 야 진짜다 세상에 저, 저런 마술이 이렇게 봤는데 광채 형은 이제 그 물고 간 돈이 무조건 필요한 거네. 내 돈이니까 진짜 돈을 물고 갔으니까 저 비둘기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이 갑자기 그거 뭐야 뭐 레칸가 뭐 바구니 차를 그 20만 원이 이사 차 그 차를 불렀는데 여기 있던 뭐 시민공원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비둘기가 또 저쪽으로 날아가. 우리 갖고 놀던 그래, 아 짜증나는데 포기하고 그냥 가자. 우리 돈 일단 날렸지. 이제 가고 있는데 부산역을 딱 왔어. 공원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비둘기가 거기에 딱 이렇게 있는 거야. 다른 비둘기라고. 아 물고 갔는데 이제 부산역에서 몰라, 돈은 없어. 다 썼나? 옛날 기억나시잖아요. 기억나. 비둘기 진짜 사보려고 했었고.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